아, 예, 비즈 찌개하고 오징어 덮밥하고 아, 오징어 볶음이지. 오징어 볶음. 그다음에 콩 비즈 찌개. 아, 어이구, 옷 벗을 것 같아. 짜잔. 그다음에 계란 후라이. 그 다음에 반찬. 반찬은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거더라고. 리뷰 이벤트요. 사진 찍으면 100원 주더라. 100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이벤트로 사진 찍으면 100원 주더라. 후식으로 요구르트까지 주더라고.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운 거네요. 일단은 불어요. 많이 매운 편이다. 아, 매워, 씨. 아, 이거 좀 불어 같은데? 아, 좀 아쉬운데, 이것도? 오징어는 그래도 맛은 있거든? 근데 매운 편인 것 같아. 아, 근데 또 하필 당근이 들어갔네. 당근 안 좋아하는데. 볶아줘가지고 먹을만한가 보다. 콩비지? 아, 맛이 좀 이상해. 아, 무슨 맛이지 이거? 약간 된장국 맛. 된장국 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 아, 뭔가 좀 애매해. 무슨 맛이, 이거 무슨 맛이 딱 있는데, 이게. 음식 중에 딱이맛 나는 게 있는데. 이 맛이 딱 나는 음식이 있는데? 아, 맛이 좀 모르겠어. 오묘해. 내가 생각한 그런 맛은 아니었어. 오징어 볶음은 딱 생각한 그 맛이야.
굉장히 대중적인 맛, 그런 딱 오징어 볶음의 맛이. 근데 좀 매운 편이야. 원래 오징어 볶음이 맵나? 안 맵게도 할 수 있지 않나? 맛있게 매운맛이라고 표현할까? 맛은 딱 그 느낌. 아, 이게 무슨 맛이죠? 맛이 오묘하네. 이 귀여운 맛이 있는데. 고기에서 나는 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고기에서 나오는 향이 이 향의 느낌에서 맛이 같이 나오거든? 이 맛을 내가 어디서 느껴본 것 같은데. 아, 이게 무슨 맛이지? 아, 근데 왜 이렇게 뜨겁냐? 아, 맛이요. 맛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 먹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 생각한 그 맛이 아니어가지고. 그 정도 아쉬움?
매운 거 같은데. 그냥 먹을만 하네. 오늘 매운 거 같아. 아, 김치. 아, 뭐, 제가 몇 살을 군단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두끼 먹는 거지, 뭐. 그럼 오징어 볶음밥 먹자고. 방종하면 한끼더 먹는 거지. 보통 한 달에 식비로 얼마나 쓰나요? 60만 원. 하루에 2만 원 정도. 30, 40? 나는 얼마나 쓰지? 아, 헤어 자르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좀 그래. 나도 식비를 보통 한번 시키면 두번 먹거든. 근데 요새 왜 그러냐? 먹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걸 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어. 야, 한번 시키면 보통 두 개를 먹지. 배달비 1,600원이네. 보통 한 2만원짜리 삼겹살 하나 시키면은 거기에 딸려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찌개 같은 거 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공깃밥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다음날에는 찌개를 먹는 거지. 아, 배달비 2,000원 넘으면 안 시켜 먹어요. 웬만하면 딱 마지노선 2,000원. 아, 이거 그거잖아. 음식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지? 요기요 라이더 분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배달해 주는 걸걸? 먹방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